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첫째, 두 번째 그 무엇이 진짜 복인가, 세 번째 복받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많이 얘기했는데 경외가 뭘까, 무슨 뜻인지는 알죠. 경외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 그럼 숭배하는 것, 무서워 두려운 것 아니고 사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걸어가 하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 받으면 경외가 되게 되어 있어요. 아직 경외하지 않는다 한 것은 아직 못 만나고 하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시편 1편하고는 아주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한 자로다. 오늘 말씀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지혜다.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계명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높이고 그러면서 존경하면서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인데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대표의 복 얘기가 나오는데 네가 말씀을 삼가 듣고 네게 오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행하면 네 하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을 것이고 몸의 자녀와 네 초지의 소상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와 떡반죽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지 환경을 내가 이긴다는 거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환경을 이기고 지배한다 이걸 말하는데 어떤 자가 복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겠지요. 그러면 무슨 복을 보냐 하면 네 후손이 강성한다. 네, 이 말이 너무 눈에 띄어왔어요. 그렇구나, 후손이 잘 돼야지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여기 은혜로 살았지만 인생 나는 눈물골짜기를 걸어온 사람이 많아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한숨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래 제 마음속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인생 그런 인생도 많이 겪었어요. 내가 말씀을 이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더 복을 받지 못했고 넘어졌고 쓰러졌고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 내 자녀만은 이런 피눈물한 인생 좀 안 겪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 정말 그 고민 괴로운 일이 좀 없었으면 하죠까. 내 자녀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하나님 다음에 내 자식 가정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왜 자식 잘 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별일인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얼마나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영업이 막 무너진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또 직장생활도 쉽지 않아요. 대기업에 다니면 9시, 10시까지 얼마나 혹독하게 일하더라고요. 상상이 안 될 겸 치열하게 경쟁하고 돈이 그냥 번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사는가? 정말 안 입고 치사한 일이 없겠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 앞에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꼼짝 못하고 큰 소리 치면서 당할 일이 없는 줄 알아요. 그걸 당했다고 해서 가정에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걸 아는 척하고 대접받은 것 같지만 피눈물 흘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나 혼자라면 그냥 속상하니까 사표 내버리고 별 다 하지만 사표 썼다가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참아야 돼요? 왜 견뎌야 돼요? 내 자녀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가장으로서 일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세상이 힘들다는 강조가 아니고 문제는 내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후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후손에 복 준다. 우리가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합니까? 결혼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후손에게 복 준다고 했구나. 복 준다고 했구나. 얼마나 은혜가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 정말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되지 못한 가정도 제가 보아요. 그러면 이런 설교 들으면 이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래? 후손에 복 준다고 했네? 약속의 말씀 있네? 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야 이 말씀 믿습니다 하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 말씀의 생명이요 능력을 축복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128편에 경외하며 말씀을 지킨 자 복이 있는데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자녀의 자녀의 복을 주실지어다. 손자의 복을 말하고 있고 시온에서 복을 주고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보고 시온은 교회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축도 받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복이 임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뭐란가 정직한 자들 후손에 복이 있으려다 이 말했어요. 이어서 그렇죠. 말씀대로 살면 정직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나라에 그 최태섭 장로님, 한국 유리 창업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145대 때입니다. 근데 그 난리통에 빚 갚으러 갔어요, 은행. 그러니까 직원이, 아, 이 난리통에 뭔 빚 갚냐고, 빨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겠고,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데, 빨리 피난이나 가라고. 근데 이분이 시편 24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의 성산 올 자가 누굴까? 거룩한 것에 설 자가 누굴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치 아니한다라다. 내가 빚 갚은 거 하나님 옆에 내가 섰기 때문에 빚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그리고 피난 갔어요. 그런데 그분의 정직이 알려져가지고 제주도에서 군사령관이 그분에게 모든 군수품을 대라고 그래서 많은 생선을 좀 대라고 그래서 그분이 또 정직하게 어떻게 적게 남기고 많이 군대에 협조했어요. 아 그랬더니 인정받아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대 그만한 이 생선을 들라니까 적어서 시장에서 사다가는 안 돼요. 원양어선이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 돼. 배. 큰 배를 사갖고 가서 엄청난 그 배를 통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요. 은행에 갔답니다. 아, 근데 담보도 없고 누가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겠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은행에 나오려다가 내 대출 상환이 잘 되어 있는가 알아보려고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은행장이 깜짝 놀라고요. 바로 당신이었군요. 아니, 중공군이 밀려오고 그 몇 시간 전에 아니 당신이 빚을 갚았다 해가지고 은행가에 전설이 됐습니다. 아 당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은행장에 인도를 해갖고 은행장에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기업인의 모델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무담보로 그 당시 2억이라면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무담보로 대출해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큰 회사를 경영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일화를 들었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이 인격입니다. 정직이 자본입니다. 정직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절대로 여러분 공직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깨끗하고, 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미국 원십 교수가 19세기에 두 가정을 비교를 했답니다. 자, 제가 후손에 복받는 거 예화되게서 말하는 거요. 한 가정은 맥스 주쿠 가문인데 그 사람은 560명 후손을 두었어요. 근데 560명에 310명이 거지, 150명이 범죄자, 7명이 살인자, 100명이 술주정뱅이,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여성 반턴이 매춘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 1394명을 조사했는데 후손 중에서 대학 총장만 13명, 65명 교수, 3명 상원 의원, 3명 주지사, 100명 변호사, 30명 판사, 50명 외과 의사, 그리고 의과대 학장, 75명 군대 장교, 100명 선교사 목사, 80명 공직자, 그 중에 3명은 시장, 그리고 부통령. 어마어마해. 여러분, 1300명이 다 잘 돼요? 우연이에요? 또 560명이 전부 매춘부, 깡패, 아주 살인자, 전부 이런 사람들. 딱 갈라졌어요. 여러분, 내 자손이 어떤 자손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손이 번성하고 강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록펠러가 세계 거부로인데 그분이 할아버지가 정말 교회를 세웠더만요. 혼자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손이 자기가 그 할아버지 심어놓은 것 때문에 복을 낸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부모와 정직과 진실성.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가 자식이 잘 봐요. 가정에 전혀 절대 부부싸움 하면요, 그 영이 흘러갑니다. 그대로 되어요.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평화를 찾아야 돼요. 아무리 세월이라도 이거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집과 가정은 달라요. 그래서 하우스에 있는데 홈은 없어지고 있는데, 홈,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서 만나게 해서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 가정. 어떻게 가정을 잘 행복이 할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얼마나 사랑으로 깊어지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도 내 남편을 행복하게 못하고 내 아내를 기쁘게 못하면 실격, 이유야를 불문하고. 뭔가 내 안에 내 남편이 나한테 잘못 오고 있어. 당신이 이날 심어놓은 것이 그거요. 씨를 그렇게 뿌려놨구만. 그 상처 때문에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아, 어둠의 역사하고 있다고? 믿음이 없다고요? 당신이 사랑으로 기도로 못 해줬은 게 그러는 거요. 무조건 어떻게 행복해 줄까, 기쁘게 해줄까, 그 책임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 또 자녀의 앞길 형통하고 부모가 쉬우면 반드시 잘 된다고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최고 복 있는 가정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자, 미국의 역사학자 719명이 미국의 대통령을 연구했는데 그 이 리더십과 정직성이 다 연결이 돼 있더라. 링컨을 제일 최고 꼽는데 가장 정직한 대통령,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절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정면 돌파를 해야지, 돌리고 피하고 좀 빚을 져갖고 빚쟁이 오면 전 안 받아불고 도망가고, 아니요, 솔직히 미안하다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좀 기다려주라고 그래야지. 절대적으로 내가 당하고 섬겨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한 자가 강성하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풍요강이 흘러갔고 다 풍성했거든요. 근데 죄 짓고 에덴에 쫓겨나서 땀을 흘리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천국도 보내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 왜 이 땅에 복을 안 주겠느냐 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에덴이 회복되고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가만히 보면 기복신앙, 아이고 기복신앙이네. 맨날 오늘 또 뭐 첫째 주 뭐 복을 얘기하네. 복 안 받고 싶냐 누가 있어? 뭐 그런다 해서 금방 복이 오나? 저는 기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못 봐도 이 잠언 8장 10절이 정확하게 맥이 나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첫째 하나님 사랑하세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 기분 좋고 좋아요.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고 싶은가 사랑받고 싶으셔. 궁극적으로는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존경 인생이라고 그러고 받고 싶거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은 괜찮아요. 그래도 의미와 가치는 괜찮은데 무시당한다 못 살아요. 나란 사람은 짓밟힌다 죽고 싶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을 아무리 망하고 그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요 함부로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낮추고 높여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강간자라고 아니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뭔 뜻이 있겠지. 요거 우리는 사람을 존경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건데 연단 훈련의 과정인데 모세도 사실 광야 생활에서 머슴살이하고 처가살이하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연단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장 소중한 격이고 그것이 인격이고 그러신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랑, 사람도 사랑해 주라는 거. 하나님도 사랑을, 하나님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받는데 두 번째 나를 찾는 자가 만난다. 찾는 자가 구하고 기도하는 건데 넌 나를 사랑하다 않고 찾기만 하냐? 나 이용해 먹으려고? 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질 않아요.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나야 돼요. 그럼 부귀가 내게 있고 부귀가 누구 손에 있어요? 네 번째 내게 예수님 손에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주시 만나다 하네. 만난 게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요 록펠러 가문 얘기가 많이 알려지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11조라고 철저히 신앙생활 잘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친구가 꼬여가지고 광산 투자를 했어요. 근데 폐광이었어요. 사갔어요. 금이 안 나와요. 안팔 금이 안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광부들이 3개월 인건비가 밀리니까 돌멩이 갖고 죽인다고 팍 도망간 비참한 상황에 산속에서 울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11조 더하고 말씀을 살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속았습니다. 이게 폐광인데 모르고 금 나올 줄 알고 샀는데 인건비에 밀려갖고 내가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팍 간절히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만 더 팔아. 그래서 봤더니 거기서 검은 물이 솟아났어요. 그게 뭐예요? 석유예요. 금하고 들려요. 금 한 번 캐면 끝나지만 석유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보시오. 계속. 지금까지 계속 솟아오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뭐예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기복신앙이 뭘까? 복을 구하는데 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크란 단어는 복인데 무릎 꿇다 원어적 그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크가 복인데 무릎 꿇다와 같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은 거 기도가 복이에요. 자 무릎 꿇고 기도한 건 영의 복인데 물질의 복인데 사실 영의 복 물질의 복 같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나를 만날 것이라 구하고 찾으면 만난다. 이런 만나야 되거든요.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만나는데 우리 원하는 대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나는 물질을 구했는데 부르시지라 내가 네게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 원하는 은사 능력 이쪽으로 주시오. 나는 돈인데 하나님 은사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단수가 높으셔. 그래갖고 영적인 세계 깨닫게 만들고 우리는 뭐 천국만 가면 됐지 뭐 면류가 아니고 둘째고 이 땅에 좀 잘 먹고 좀 잘 살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먼저 너는 영혼이 잘 되라 항상 그래요.
기도해라는 거,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창과 재물도 내게 있다. 그러면서 공의로운 길로 다니고 공평한 다니다니 이 공의 공평한 삶을 살 때 하나님 거기서 만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재물에서 곳간에 채운다. 여러분 곳간 큰 창고에 채우는 그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 어떻게 복 준가 보니까 자 창세기 15장에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계기 되고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언제 이루어진가 보니까 출애굽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을 초토화시킨데 마지막에 은금 폐물을 구하라게요. 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이 많이 망했거든요. 그 재앙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아, 근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누가 은금 폐물 죽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아주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무슨 얘기고 싶냐. 하나님의 자녀는 은금 폐물 당당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 상황에서 애굽에 도망만 나오면 됐지 뭐. 몸만 나오면 됐지 뭐예요. 빈손으로. 아니요. 내 자녀 당당히 살아라. 은금 폐물 절하게. 죽겠냐고 그 상황에서 지금. 미워 죽겠는데.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집집마다 장자 가지고 갖고 난리가 났고 은금 폐물을 달라고? 어? 얼마나 성질나고 때려 죽이고 싶겠죠. 근데요 여기 사람이 멋있고 전능하시고 벌벌 떨고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삽시다. 우리는 복받을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도망만 나오면 된다고 종살이해서 아니 은금 폐물 주어 400에 종살이한 거 싹 내놔.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요. 의식이 부요의식 가져야 되거든. 가난의식 가진 사람은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천국만 가면 됐지.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너는 복받을 자격이 있고 자녀야. 자녀는요 부모한테 당당히 달라고 해요. 응? 당당히 뭐 몇 개는 것 같아 아주. 우리는 당당히 그런 권한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내가 문이니 나름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꼬라들이라 그러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겉분. 점쟁이 찾아가 봐야 절대 복 못 줘요. 겉분 그거 없어요. 마귀는 절대 복을 줄 수 없어요. 멸망 파괴 부도 내가 양으로 생명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물질의 복은 한순간 주는데 인격의 변화가 어렵대요. 깨뜨리고 훈련시킨 과정 가운데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돼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인생의 상황 목표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목적을 두면 그 목적, 목표만, 목적을 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걸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주시고 성공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이 자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 그 마음만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자녀의 아들이 짓는다. 그러면서 그때 그 생각과 마음 받으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셔요. 마음만 갖고 어떻게 하신가 보니까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 앞에서. 자, 모든 곳에서 함께 있고 보기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세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위대해져. 지금 다윗, 우리는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야 돼. 지금 뭐 다윗 모르는 사람 누가 세계적으로 위대해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장 12절에 말하기를 네 수완이 차서. 여러분 수완이 하나님의 명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중도에 죽으면 안 돼.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통해서 네 위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리라. 그대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런 목적은 뭐이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기쁨. 그래서 성경의 문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될까 영광이 될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요셉의 인생은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목적과 목표를 알았어요. 여러분 국무총리가 목적이 되면 그냥 끝나요. 국무총리는 목표였고 만면의 생명이 목적이었어요. 그걸 요셉에게 그 이루기 위해서 그래 그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팔았다. 만면의 생명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요셉은 목적과 목표를 구분했어요. 여러분 목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직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기쁨이라고 확실히 두고 그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름답게 역사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느냐.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찬양하고 감사한 가운데서 이 예배에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고 예배를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예배를 소중하게 이고 사랑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거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자체 행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내 원한 소원 이것이니까 나 좀 인정해 주고 좀 도와주세요. 빨리 이 시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야 너 기도대로 응답을 해. 네 시간대로 네 마음대로 다 응답 원하면 내가 네 꼬봉이냐 네 종이냐. 그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종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이 뭔가 내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뻐하고 즐거우면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고 요셉도 다윗도 쓰셨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으로서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육성 재생이 깨어지고 벗어지고 죄악을 벗고 세상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이 돼서 주님 함부로 만족이 됩니다. 주님이 행복의 기쁨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목자니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러니까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사랑하냐 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내가 예배 잘 드려야겠죠? 예배 잘 드리니까 복 준다고? 그럼 뭐 예배,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복이 목적이고 예배는 수단이네? 하나님의 수단이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바사바이라고? 이 사바사바란 말이 일본 말이거든요? 고등어란 말이더라고. 그 당시 고등어를 사다 준 게 뭔 일이 잘 됐던가 봐. 그래서 사바사바, 사바사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예배 시간에 소중하고 이 시간 기쁘고 행복하고 부부간에 남편이 돈 좀 벌어주니까 남편 노릇이고 자녀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나는 천국가에 너무 기쁘고 좋아요. 내가 죄 용서 받았고 자녀가 돼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억만금이 있어봐야 재벌이면 뭐다고 대통령이 뭐대요. 지옥 가면 무슨 필요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딱 버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에 재물을 나누어줘서 헛되구제에 복이 있다. 자, 재물을 나누어줘서 헛되구제에 있다는 것은 내가 물질이다 소유하고 싶은데 그걸 헛되구제하고 성교하고 헌금했다. 내가 헌금한 액수만큼 나눠준 만큼 영권이 임한 거예요. 내가 절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그만큼 영역이 왔으니까 줄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영성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요. 오늘 인생은 그런 삶이에요. 한번 사는 인생 째째째 살지 말고 걸어가 멋있는 인생이 있는데 아니 다윗 따릅니까? 다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그렇구나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음성 듣고 인도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존경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엇이 왔냐가 아니고 그 와는 과정에서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음성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그 사랑을 느꼈고 감사 감격 기쁨이 있었고 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여러분 엉망이 마도 새끼 밥 먹고 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네. 나 함께 하시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네. 그분 은혜 받은 자네. 그분 가운데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웠고 하나님 함부로 만족하면 알아서 해줄게. 너 나하고 그런 관계니? 여러분 주인과도 사랑의 관계 하나님 하나님답게 좀 모시고 믿음을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우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이 갇혔어요.
28세에 그가 분명히 아니 그 꿈에서 깼는데 못 나왔어요. 근데 요셉아 2년만 참으면 30세에 공무총이 된다? 왜요? 예수님이 30세부터 이랬거든? 넌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제생 30세부터 했어. 그걸 가르쳐주지 안 가르쳐주냐니까. 말을 안 하셔. 말을 안 해주시야 훈련이요. 그 답을 몰라요. 감옥에 나와서 국무총리 될지 알았까? 그러면 다 이래.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야? 그 떠나. 거기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감옥에서 사무를 맡았어요. 얘 간수한테 인정받아. 감옥에서부터 인정받으시라고. 사무 맡으시라고. 그걸 중요하죠. 그걸 보죠. 오늘 계명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운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 내가 시험 보고 있는 거요. 수능 시험 보고 있는 거요. 그 시험 점수 매기고 있는 거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 70년 80년 그 인생이 수능 시험 보고 기간이에요. 땡하고 땡 그 하루 수능 시험이랑 똑같아요. 날마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문제를 푼 사람 있고 해결한 사람 있고 그래도 그 상황에 네가 사랑했고 섬겼고 울었고 기도했구나.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 나는 네 기쁨이 되고 행복하다. 아버지 그 상황에서 기도가 찬미하고 여러분 말씀도 산 것이 뭘까? 오늘 당장 주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말씀을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거 자체가 행복이요. 그래서 뭐 주랍니까? 뭐 주려고? 그것도 상업적인 계산해갖고 계산해갖고 주냐 안 주냐. 나는 은혜 받아서 말씀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았어요. 뭘 바라고 그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그 따라온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Amen.